예, 안녕하세요. IT 시스템입니다. 이번 영상은 또 CPU 핀 교정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핀이 조금 과하게 많이 좀 틀어진 이제 정상의 메인보드입니다. 예, 제가 그 택배 왔을 때 잠깐 열어봤었는데요.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자, 메인보드는 새 제품이고요. 애즈락에서 나오는 B250M Pro 4라는 모델이에요. 이번에 이제 그새 제품을 구매하시고 CPU를 이제 소켓을 확인 안 하시고 CPU를 구매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른 CPU죠. 그러니까 소켓 방식이 틀린 CPU를 이제 여기다가 강제로 이제 장착하시려고 막 이렇게 하셨나 봐요. 지금 뭐 육안상 보더라도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뭐 90도로 꺾인 핀도 보이고요. 지금 핀, 지금 현미경을 안 보고 지금 육안상 보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한 10개 정도는 지금 굉장히 심하게 뒤틀린 상태고요. 여기는 지금 이물질 같은 것도 많이 묻어 있어요. 이제 CPU를 이렇게 그새 거를 사서 직접 또 보내셨어요. 예, 소켓 방식이. 지금 요거는 이제 지금 이 메인보드에 맞는 소켓 방식입니다. 우선은 핀 교정을 먼저 해야 되겠죠. 핀 교정을 얘는 조금 많이 까다로울 것 같아서 한번 영상으로 다시 담아서 의뢰하신 분이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리를 옮겨서 이제 핀 교정을 한번 해서 전체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윈도우 설치하고 이 과정까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핀 교정이나 이런 걸 보내실 때는 저희가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와 CPU는 같이 동봉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메모리는 이제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메모리는 이제 저쪽에 있는 걸로 테스트를 해드릴 거고요. 일단 자리를 옮겨서 저희가 핀 교정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이핀두 개는 완전히 그 반대쪽으로 누워버렸어요. 걔는 일단 핀을 교정하는 게 조금 난이도가 좀클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옆에 있는 핀 얘도 지금 완전히 휘어 있는 상태.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핀 전체가 여기도 보시면 구워있죠. 일단은 복구를 최대한 해보겠는데 이물질은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먼지 같아요. 어떤 뭐 작업을 하시려고 선물그리스 가루가 좀 묻은 것 같아요. 핀이 뭐 10개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슈핀도 찾아봐야 되고 일단 핀을 다 교정 후에 슈어핀이 있는지 아니면 사용이 안 되는지 사용이 안 되는 핀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죠. 일단 좀 심각한 이 부분부터 교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1차 핀 교정은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세척을 조금 해서 핀을 깨끗하게 세척해야 되겠죠. 지금 교정을 완료한 핀들이 뭐 90도 이상 꺾어진 핀들이 많아서 아마 좀 크랙이 좀 갔을 거예요. 핀 자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CPU를 한번 안착시켜서 작동이 되면 될수 있으면 CPU를 다시 분리 안 하시는 방향 쪽으로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뭐 부러지는 핀들은 지금 안 보여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여지네요. 일단 이제 뭐 메모리 인식이라든지 기타 등등 한 번에 잘 되기를 빌어야 되겠죠. 우선 CPU를 장착시키고요.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리를 조금 옮겨서 CPU를 장착시키고 이제 부팅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제 CPU를 얹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CPU가 새 거기 때문에 제가 개봉을 하겠습니다. 자, 이새 쿨러는 제가 테스트를 다 완료 후에 쿨러를 장착을 해야 될것 같네요. CPU는 이렇게 홈이 있죠? 여기 가이드가 있는 곳으로 해서 살짝 얹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착을 시킨 상태고요. 이렇게 덮어주시면 돼요. 우선 그 정품 쿨러는 밑에 바닥에 스몰 그리스가 발려 있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를 다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쿨러를 꼽아 드리고요. 그다음 MC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일반 제가 쓰는 쿨러를 스몰 그리스 없이 장착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하도 분리를 많이 시켰다가 장착을 해서 핀이 잘안 들어가요. 앞쪽이 많이 좀 벌어져 있어서. 자, 뭐 배선 정리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게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 F 패널이라고 되어 있죠. 프론트 패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전원 버튼이에요. 이렇게. 밑에가 리셋이고, 양쪽이 하드 LED, 상단이 파워 L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는 제가 쓰는 PC의 거를, 일단 메모리 소켓은 전체 다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쪽부터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켜지는 것만 확인을 하고요. 켜지고 나면 메모리 뱅크만 일일이 다 확인한 다음에 이제 윈도우, MC 윈도우를 설치를 해서 안에 이제 CPU 점검에 들어가야 되겠죠. 일단 전원 한번 켜보겠습니다. 모니터를 꺼놨네요. 제가 컴퓨터는 켰는데 모니터 연결을 안 했어요. 전원도 안 켜고.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꼽아두고요.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하드디스크가 지금 부팅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시모스 진입 화면으로 바로 뜨네요. 일단은 지금 화면이 켜졌기 때문에 한 50%는 정상적으로 복구가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끄고 다시 메모리를 다른 뱅크 쪽으로 옮긴 다음에 다시 한번 켜볼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CPU 소켓 쪽에 접점이 일어나 불량이 일어나면 메모리가 특정 슬롯이 인식이 안 됩니다. 네, 지금도 두 번째 뱅크까지 인식이 정상적으로 잘 됐어요. 세 번째까지도 인식이 됐죠. 네 번째까지 일단 메모리 뱅크 인식과 윈도우 초기 부팅 그 펌웨어까지는 진입이 잘 정상으로 잘 되는 상태고요. 일단은 이제 그 윈도우를 테스트 윈도우를 설치를 해서 이제 에이징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CPU가 이상이 없이 잘 가동이 되는지를 최종 이제 윈도우를 운영체제를 설치한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해야지만 이제 최종 완료가 돼요. 일단 인터넷 선도 조금 연결하겠습니다. 이제 하드를 연결했고요.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뭐 다행히 핀 교정이 잘된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교정한 것 중에는 핀이 90도 이상 꺾이게 되면 핀을 교정할 때 거의 한70% 정도는 스크래치 때문에 크랙 때문에 핀이 부러진다고 보시면 돼요. 부러지게 되면 부러지거나 절반 정도 이렇게 금이가 있으면 이 CPU를 안착시켰을 때이 접점 부위가 아예 눌려지거나 아니면 핀이 이제 부러져 버리면 문제가 되죠. 근데 이제 CPU 핀 자체가 뭐 전체 핀 자체가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용되지 않는 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 핀이 부러지면 상관이 없겠지만 뭐 핵심 데이터가 전송되는 핀들이 문제가 되면 보수죠. 적게 교체를 하셔야 돼요. 네. 뭐얘 같은 경우에는 뭐 90도로 휘임 뒤틀어짐은 맞는데 그래도 교정이 좀잘된것 같아요. 기본 그 테스트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뭐 테스트 하되 저희가 프로그램 다 깔아놓은 상태고요.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CPU 쪽 온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화라서 좀 많이 느릴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코어 온도는 지금 서멀 그리스를 바르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 일반 이제 팬이고요. 뭐 26도, 한 30도, 40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서멀 그리스를 바르지 않고 그냥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CPU 로드율을 이거 걸기 전에 인텔 그 CPU 프로세스 인텔 CPU 테스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먼저 가동을 한번 시키고요. 그게 통과가 되고 나면 다른 이제 에이징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예, 지금 이게 이제 그 인텔 제조사에서 CPU 테스트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뭐 이전에도 영상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얘가 일단 그 패스가 통과가 되고 나면 거의 뭐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CPU가 풀로도 되고 있죠? 되고 있는데 온도는 지금 57도 정도 돼요. 최고 58도, 뭐 55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정품 팬에 서멀은 바르지 않은 상태예요. 예, 정상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 테스트는 제가 몇번더그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고요. 메모리를 다시 옮겨가면서 전체적인 테스트를 해야 되고 지금 뭐 인식되고 이런 걸 보면 뭐 통상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정상일 것 같습니다. 제가 그뭐 CPU 교정 작업을 좀 많이 하는데요. 뭐 이런 거 선이면 선은 전혀 문제가 없고 정상적인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부하를 한번 그려 볼게요. CPU. 오늘은 이제 현재 한 60도 정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팬이 조금 더뭐 튜닝 팬이 꼽힌다든지, 뭐 수능 팬이 꼽힌다든지 하면 충분히 온도는 더 이득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해서 지금 테스트는 어느 정도 제가 한번더 해볼 거고요. 이분도 지금 컴퓨터를 직접 조립하시려고 준비를 하셨는 것 같은데 CPU 소켓 규격과 CPU 핀 규격과 메인보드 소켓 규격이 달라서 그걸 확인 안 하시고
제대로 안착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꼽으시다가 지금 핀이 많이 이제 틀어져서 저희 쪽에 보내주신 분이세요.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수리가 잘된것 같고요. 저희가 몇 가지 더 에지 테스트를 한 후에 보장을 잘해서 또 의뢰해 주신 고객님께 다시 배송을 진행토록 해야 될것 같아요. 이번 그 CPU 핀 교정 수리기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